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동맥으로 피를 내보내는 그 원동력이 심장의 펌프질이라고 한다면 정맥의 펌프는 바로 종아리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정맥을 짜주기 때문에 정맥의 혈액이 이 아래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정맥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종아리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대요. 종아리에서, 네, 종아리에서 소리가 나요? 저는 소리가 난다는 소리도 좀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신기하네. 네. 제가 준비를 싶다. 했거든요. 먼저 그러면 정상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구리 소리 아니에요? 건강한 소리. 어이구. 이게 지금 피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건강한 소리. 정상 초음파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지 정맥류 환자의 초음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머, 계속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나네요. 이거 제가 소화되는 소리인데요. 먹는 게 소화되는 소리. 와,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정상은 좀 짧게 한번 나는데 하지정맥류 환자는 좀 길게 나는 그렇죠. 소리 나네요. 정상인 사람은 짰을 때 쑥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비정상인 경우는 짰을 때, 놨을 때 쑥 쉬 다시 불러내리는 거예요. 네, 다시 새어나온 소리죠.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역류하는 소리군요. 근데 이런 정맥 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맥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모아서 이 심장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게 되면 이 혈액 순환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혈액의 질과 양 모두 업그레이드를 또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심장입니다. 건강 엔진이죠. 네. 이 건강 엔진이 발달시키면 경차에서 스포츠카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는 심장에서는 한번 박동할 때마다 박출되는 양, 혈액 반응량이 중요한데 종아리 근육에서 많이 퍼올리면 심장에서는 많은 피가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수축할 때마다 더 많은 양의